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어. 좀 찝찝하지만 아무튼 이번판도 이번판에 하면 되지. 자, 상대 뭐냐, 원적은 트랜덤이네. 자, 1저 2랜 자, 우리팀 파랑색 저그 파랑님 저글링 활약해 주세요. 전 초보라. 자, 이 아이디 영승 2패거든요. 일단 모을게요. 일단 살기만 할게요. 그럼요. 자, 일단은 왜 땀을 흘리시죠? 테라는 일단 사람만 있어도 1인분입니다. 자, 자, 땀을 흘리지 마세요. 네. 아, 잘할 테니까. 일단 벼락으로 입고 와가지고 일단 메카닉을 하면 안됐고 상대가 이게 투적이라 바이오닉을 하는게 좋아요. 지금은 무조건.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닉을 하겠습니다. 일꾼 견제가 빠르게 왔죠. 이건 2마리 나가서 1마리는 내 SB 지켜주고 1마리는 프로보에 어떻게 지키고 한단말 팔랑 깨주자. 이거 어차피 저는 바이오닉을 할 거기 때문에 입구를 막아도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은 굳이 투바라까지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원래는 베럭베럭으로 심티를 해야 되는데 견제를 당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럴 때는 그냥 서플 넣다가 두 개 지으시면 됩니다. 위에다가 나중에. 자, 마린 찍어주고요. 자, 지금 한 마리 싸워줘요. 싸워주면서 자, 입구를 막아줍시다. 입구를 막아주고 마린 좀 홀드 해놓고 발령 깨고. 자, 메파도 제가 당했기 때문에 좀 가난하긴 해요. 메파도 깨주고 제가 베럭스를 이렇게 뒤에다 짓고 서플 서플로 막으면은 어쨌건 죽진 않아요. 저글링이. 자, 마린도 찍어주면서 자, 찍어주고요. 다시 자, 상대가 일단 투적이라 9시가 발탈인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발탈까지는 마린 또 찍어주고 일단 방어만 할게요. 초반에는 다 지어주고. 상대도 드라곤이 평소보단 좀 느릴 거란 말이지. 나한테 견제를 많이 해서 상대가 나한테 견제를 총 200원 썼어. 파일런을. 그 말은 이제 200원만큼은 드라가 느릴 거야. 나도 마메가 느리긴 하지만 자, 최대한 방어 위주로 해줄게요. 방어. 일단 방어. 다시 먹어주고. 이제 상대가 드라곤이 저한테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왜냐면은 제가 입구가 서플로 막혀있기 때문에 상대가 그 근데 입구를 드라곤으로 압박하면 서플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서플은 버릴 각오를 해야 돼. 이따가 멀티 먹었네 저거. 야, 근데 저는 이제 서플이 깨져도 죽지 않으면은 6이 죽겠는데 잘못하면 6. 자, 살짝 갈게요. 선사업 해주고 벙커를 좀 입구에다가 두 개 하자. 이거 내가 일단은 좀 빡센 게 뭐냐면은 그 아카가 느리거든요. 초반에 견제를 조금 당해가지고. 아, 죽었네. 그래서 입구 투벙커 일단 때릴게요. 일단 살고 보자 마인드. 또 많이. 자, 살고 봅시다. 7도. 있나?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자, 저희 팀이 이사를 와버렸죠. 일단은 좋아요. 이사 오라고 지어준 벙커는 아닌데
언제 왔니? 자, 일단은 지금 지나가려 하네. 자, 이사 오라고 지어준 건 아닌데 이사 왔죠 어쨌건. 먹어. 그래. 자, 배려고 좀 늘려줄게요. 자, 사업이 됐기 때문에 입구에 뭐 드라는 무섭지 않은데 게임이 너무 불리한데 이러면 일단은 상대가 일단은 그 탈까지 뜨고 이제 스파이어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명이 죽었고. 자, 일단은 이 팀이 왜 이렇게 빨리 이사를 왔지? 근데 상관없어. 아, 일단은 어차피 뭐 먹건 안 먹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 어차피 난 멀티 먹을 생각 없기 때문에. 모아봅시다. 빡세긴 한데 일단 어쩔 수 없거든. 자, 일단 모아줍시다. 자, 쿠타가 나오면은 진술 한번 할게요. 시간을 너무 많이 주면 상대가 이제 뭡니까? 상대 포토를 받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영영 없어지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자, 기회가 더 없어지기 전에 진술 한번 어거지를 해보자. 됐다. 자, 무빙 해서 끌어볼게요. 빡세긴 해. 막 드라가 너무 많은데 일단 드라가 진짜 많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꼬박히면 못 이겨. 끌어야 돼. 아, 힘도 많다. 아, 탈도 많다. 아,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 바뀌는데. 지켜봐, 최대한. 어, 드라도 많고, 탈도 많고, 인도 많아서. 빡세긴 하다. 정말로 많이 많이 불리하긴 한데. 어쨌건 살긴 했어요. 여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사는 거 풀어야 되는 거지. 점프 한번 해보고. 아마는 못 시킬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사이즈가. 자, 상대가 너무 많죠. 일단 병력이 일단은 탈도 많고 링도 많고 스펠도 많고. 자, 빡세긴 합니다 상황은. 뭐가 부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솔직히 부활하려면은 뭐 한 세월일 것 같고 일단 히처리를 지켜주는 게 힘들 것 같은데. 히처리는 일단 버리고 어쩔 수 없다. 게임이 너무 불리해요. 일단은 답이 좀 솔직히 없긴 해. 답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놓을게요. 여기서 땡크까지 가긴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정면 자체도 살기가 힘든데 탱크까지 갈 수가 있을까 일단? 자, 좀 찍어봐. 11시도 무럭무럭 크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자, 일단 좀 기다려봅시다. 일단은 저는 상대가 드라곤이 센터로 좀 빠질 때까지 좀 몸을 사리고 있을게요. 자, 이게 사실 지금 이기려면은 팩을 타면 안 되고 어떻게든 뚫어야 되는데 뚫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상대가 워낙에 지금 포도 많고 탈도 많고 드라도 많아가지고 스토리를 좀 올려주면서 대기를 탑시다. 아, 이게 이대로 가면은 사실 힘들긴 한데 하세요는 칼. 아, 살자라는 살자라는. 왜 커세어로 히드라를 막으려고 하는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찾아봐, 찾아봐.
탑 돌려놓고 지금부터 한번 가보자. 자, 일단 스타포트 올려놓고 가봅시다. 어차피 못들면 져요. 좀 끼기 빡센 자리긴 한데 어차피 못들면 지거든? 풀어봐 한번 어버지로. 어거지 한 판 또 어거지로. 어차피 못 이깁니다 지금 이대로는. 무리를 해서라도 싸봅시다. 시간 올려주고 일단 방이라도 하고. 자, 마메가 일단 단단하거든. 내가 생각보다는 상대 둘러버리지 마시고요. 하세요, 선만 하세요. 일단 일단 12가 너무 부자라서 12를 깰게요. 일단 12를 안 깨면 어차피 못 이길 것 같아 지금 당장의 상황은. 자, 다크 나왔죠? 스캔 풀어주고요. 일단은 잡았습니다. 급한대로 다크. 일단 11시 7장 깨줘. 11시라도 깨야 돼. 이기려면 희망이 없어. 일단은 안 깨고는. 깨면서 일단 모아봅시다. 다시. 너무 많은데 다 잡아주고 일단 확대야 잡고 한쪽도 출발합시다. 최대한 혼자서 선물을 해줄게요. 센터 멘트가 12에도 있네. 12도 일단 깨줘. 최대한 깨봐. 12까지 포켓은 다 어디갔냐? 죽었나? 하세요? 포켓 3시 먹었구나 지금. 자, 3시가 한번 올거거든 상대가. 잘 싸워보자 내가면서. 보면은 힘들겠다 또 이제. 아, 못 박는 데 보면. 자, 패스 멀티 아마 준비 중일 거예요. 아, 이제 뭘로 하는구나. 깨주고 일단 잡아주고. 멀티는 일단은 좀 많이 깨긴 했어. 일단 아쉬운대로. 근데 멀티를 깨긴 했는데 이래도 상황이 좀 좋진 않단 말이지. 아직도 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자, 이게 최선을 다하긴 해도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힘도 무섭고. 일단 하세요. 관리 좀 하세요. 하세요. 도와줄게. 상대방한테 많이 죽긴 했다. 자, 메딕도 이제 얼마 없거든 내가. 자, 친구 좀 탈깐 말이야 나도.
것까지 하고. 허세어가 다 떨어졌나 좀? 많이 죽었긴 했네, 허세어가. 플래시 이용해봐. 아, 이래도 게임이 좀 불리하긴 한데. 야, 저희 팀 토스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커세어도 없고 뭐 멀티도 없고요. 6밖에 6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만큼 해줬으면은 멀티 먹을만한데 영혼이 불리하겠는데 이러면. 이러면 상대가 또 다시 올멀티 하겠죠? 자, 일단은 제가 소모는 많이 해놓긴 했는데 어쨌건 소모를 해놔도 결국에는 우리 팀이 잘해줘야 되는데 일단 7시가 질럿 한 부대 컷에 두 마리 빡세긴 하네. 상황이 좀 안 좋긴 해. 그러니까 오, 돈다. 이거 피해 줄게요. 워낙 많아가지고 상대가. 막아봐봐 일단. 잘 소모를 잘했죠. 자, 이래도 7시가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을 계속하고 있긴 한데 이래도 빡세. 게임이 이래도 불리한데 뭐라도 해줘 제발. 나 이 정도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 보면 꼬라박만 하지마. 그렇게 10개인데 뚫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딱 꼬라지가 꼬라박만 하지마. 다 좋으니까. 커서 좀 살리고. 아까부터 커서가 포트한테 죽는 거야. 대체 이유가 뭐야? 뭐가 불만이야 대체? 어? 말로 해. 더 게임 던지지 말고.
자, 많이 따라왔죠, 이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 좀 벌면은 좋아질 것 같은데, 좀 있으면? 하나, 둘, 셋. 상대도 세 개밖에 없어, 어디 세 개고. 똑같아. 우리가 병력이 많아가지고, 괜찮아요. 잘하냐, 근데. 자, 파일을 구웠구나. 내가 손을 잡을게. 자, 톰을 최대한 피해 주고요. 한번 잡아줄게요. 까다로우니까 이거. 아, 좋아요. 테스트 한 방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팀? 6시까지 먹는 판단은 좋아. 계속 커. 게이트 늘리세요. 폭도 그만하고. 게이트 5개밖에 없는데. 한 10개까지는 지어도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스톤. 달가오 먹으면서 하면 돼, 일단은. 상대 병력을. 아, 계속 깨지자. 어쨌건 상대가 풀포가 멀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대가 급하죠. 풀포가 다 갔어. 다 보였어, 방금. 상대도 워낙 유리했던 게임이라 너무 아쉬워서 못 나가고 있죠, 일단. 이미 역전은 된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셋이 라인만 먹어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는 힘이 빠질 거거든요. 돈도 없고. 왜냐면 저거들이 지금 멀티가 이거 두 개, 세 개 막 이미 떨어졌을 거고. 이거 두 개인데 이거 두 개로는 우리가 먹는 이거 하나, 둘, 셋. 우리는 이거 없다 치고 이제. 아무리 우리가 못 먹어도 찔끔보다 많거든. 풀토가 하이템 플러가 나오긴 하는데 찔끔찔끔 뭐 하나도 안 무서워 이제는. 탱크도 이제 쌓였죠, 많이. 상대도 좀 아쉬워서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상대 그, 템플러를 좀 잡아볼까? 디파일러였어? 그래, 어서와. 자, 어디 이거 바닥까지 이거 뭡니까, 이거? 정갈. 바로 처리해주고요. 핸드폰도 처리해줄까요? 처리해주고요. 아, 미안해. 나이스 스톱, 땡큐. 좋았고요. 거의 우리 팀이었어요. 나이스. 상대가 그 스톰을 자기 팀 특화지에 써줘가지고
자, 그만큼 상대가 이미 지금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는 얘기죠. 흐트러졌습니다, 이미. 순간적인 시점 좋았습니다. 아, 많이 많거든요, 이제. 아, 9시를 쥐새끼처럼 먹었네. 아우, 자디, 아우, 그 와중에 근데 상대가 판단이 굉장히 좋네요. 자, 공방적으로 치고는 좀 하는데, 9시? 백승 백패인데, 승률 치고는 굉장히 잘하네. 턴도 좋고. 9시가. 상대 토스는 패작이구나. 얘는 뭔데 3승에 30패야. 그 정도 실력은 아니던데. 정갈러치 안 먹히죠? 써봐. 정갈러치 안 먹힙니다. 무시하고 올라갈게요. 하루 종일 때려봐. 난 안 죽어. 내가 봤을 때 상태가 좀 패작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까 그 뮤탈 컨트롤이나 스컬지 알까기 혹은 토스의 운영이 승률 10%대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절대.